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재무장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저질렀던 만행들이 너무나도 참혹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족족 막히고 있었는데요. 근데 2022년에 일본은 적 미사일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원거리 타격 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격능력 보유 결정인데 태평양 전쟁 후 평화주의를 주창해온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일본이 재무장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국무회의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안보문서에는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방위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 계획을 수정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유엔이 인정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방패 역할만 하고 창의 역할은 미국이 한다는 정책을 짜왔는데요.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군의 창에 의존해 방패 역할에 전념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창과 방패를 모두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무력행사 3요건의 근거에 공격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일본은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반격능력 천명으로 인하여 향후 원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진행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면 반격능력을 갖추려면 원거리 타격 무기 보유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125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고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천명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도탄, 탄약 확보 등 전투지속 능력 확충과 종합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및 정찰감시 능력 개선, 우주 사이버 능력 향상, 자위대 내 상설 통합사령부 창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검토 등도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죠. 또한 일본 정부는 현재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에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약 10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54조 원 정도 니까 그의 두 배에 가까운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 정도 규모면 예상되는 국방 지출 순위는 미국, 중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4위 규모입니다. 물론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밀어붙일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반격 능력을 천명한 것은 주변국 미사일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일본 안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비 확장 및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가 이러한 선언의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다만 이러한 반격능력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본 내에서도 전쟁 포기, 교정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헌법 구조 위반과 전후 유지되어 온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이러한 선언은 미국의 요구도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재무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1940년대 전후 당시에는 전쟁을 겪은 일본 국민들이 군비 증강을 반대했고 그 결과 처음 요구하는 그대로 군대 보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평화헌법을 제정했었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문항을 수정해서 자위대를 창설하고 스스로를 보호만 할 수 있는 군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전시기 미국은 든든한 동맹국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할 자금 있는 나라가 동아시아에는 일본뿐이었거든요. 다만 지금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강한 동맹이 둘이면 더 든든해지고 동아시아에 지출할 국방비가 줄어들다 보니 일본에게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요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크면 클수록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력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바꾼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헌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나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군비 확장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군사 공조를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 선언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를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국가안보 전략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도 썩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닙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반격능력의 보유를 천명하였습니다. 일본이 사실상 재무장 선언을 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당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격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을 조장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엄청 큰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은 분명
유명해 보입니다. 일본의 재무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